이렇게 네. 보시는 맞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오.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아 이거 그거다. 그 방송에 나왔던 맨날 나오는 커피. 뭔지 알아? 그게 이래요? 안녕하세요. 아유 커플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멋지다. 네. 야 멋지다. 아 머리도. 머리가 좀 많이 파랗죠? 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머리 염색도 해줬습니다. 어머 눈썹은 그래요? 눈썹은요? 아 눈썹은 눈썹이 좀 없죠 많이. 아 지금 염색을 같이 해가지고. 아 눈썹을 염색을 하나 보다. 네, 네, 네. 그냥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아. 정말 야 둘이 잘 만나고 있는 게 너무 예뻐요. 그래 그래도 아, 오래 되셨는데. 우리 아줌마 이게 되게 TV 보는 그런 게, 기분이에요. 맞아 저희는 저희 모르실 줄 알고. 왜 몰라요? 몰라요. 아유, 핸드폰 아유, 있는데 왜 몰라? 하나 씨 춤 잘 추고 얼마나 멋쟁이에요. 아, 맞아. 네. 너무 멋지죠. 더 잘 추신다면요. 아 예, 제가 좀 더 잘 추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우새 나간다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어. 그리고 머리색이 둘 다 왜 이러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 엄마가? 네 엄마님께서 아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네. 부모님들이 진짜 최고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 때문인데. 그치 어머님들이 계시니까. 네. 아주 귀여운 커플이 나온 거는 처음인데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영광이에요 우리는. 아들 딸 같기도 하고 며느리 같기도 하고 사위 같기도 하고 뭐 큰 손주 느낌도 조금 날 수 있고요. 큰 손주 느낌도 나고 맞아. 아니 너무 예쁘게 지금 한 6년 정도를 네. 예쁘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뻐요. 대단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는 게 둘이서. 아, 예쁜 마음을 가졌나 봐. 둘이다. 기사에 아진 않았지만 중간에 약간 헤어진 적도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지? 네. 아,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거. 아니, 이제 동효명 얘기는 한 이틀? 이틀 서로 연락 안 하고 뭐 이런 적은 있을 거예요. 이틀 정도는 있지 않나요? 있어요. 아, 딱 한 번인데 네, 아 이렇게 네. 바로 이렇게. 아 이틀? 뭐 오늘 어떻게 아셨어요? 걸린 거야. 이틀. 아 내가 걸린 거야? 네 이렇게 낚인 거구나. 맞아요. 아니 그냥 물어봤는데 아. 현아는 오! 이랬는데 던이는 오! 오! 아 제가 낚였네. 그 신곡이 나왔어요. I'm not 네. cool. 네. 네. 그 가사를 이제 현아랑 던이랑 그다음에 이 소속사 대표가 싸이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같이 가사를 썼다고. 네, 네 맞아요. 셋이서 이렇게 수다 떠는 듯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가사를 쓰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같이 또 같이 수다 떨면서 가사 작업도 함께 했고. 네, 그때 이제 얘기 중이었거든요. 막 가사 쓰자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이제 얘기 중에 이런 노래 어떠니 이제 처음으로 들려주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썼던 것 같아요. 누구 지분이 제일 많았어요 가사에? 일단 지금은 싸이 대표님이 제일 많으세요. 네. 아니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공개 연애 중인 우리 던 씨를 떠올리게 하는 새벽이 너무 좋아 던던던. 새벽이 너무 좋아 던던던. 중간에 나를 대표하는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름이 던인데 새벽이 또 던이어서 새벽이 너무 좋아 던던던 이렇게 나와요. 오, 야.
그래. 목소리가 목소리가 압도라네. 어 그래. 톤이 갑자기 갑자기 확 나빠지네. 이렇게 나 이렇게 막 너무 순진하게 제가 이런 셀비야. 야. 진짜. 새벽이니까. 우리 던 씨는 현아 씨가 본인의 본명을 부를 때 가장 등골이 오싹하다. 언제 아니 어떻게 부르는데 그래? 본명이 본명? 네 이제 김효종이라고 이제 아. 부를 때 이제 항상은 이제 뭔가 애칭을 부른다거나 뭐 자기야 네, 아니면 더나 이렇게 아. 조금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저도 김효종 김효종 이제 성 부르는 것도 사실 무서운데 나지막히 효종아 이렇게 딱 부르죠. 한 번만 불러봐 주세요. 이게 내가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니까. 효종아, 효종아. 오, 오. 무섭네. 이 톤이. 뭐 잘못했을 때네. 보통은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뭔가 하나가 걸렸다 이거다 하면은 효종아 이렇게 딱 부르는데 그때 이제 바로 알더라고요. 수만 가지 생각을 하죠. 그렇지. 내가 오늘 아침부터 뭐 했지? 하나씩 되짚어보면 네. 이렇게? 접이식 김밥 요즘 가장 유행하는 거 만드시나 보다. 아, 아 그거 그런가 보다. 접이식 이게 접이식 김밥이라고 해서 샌드위치처럼 김밥을 이렇게 중간을 잘라서 접는 거예요. 네모나게. 아, 그런 게 있어? 그럼 딱 손바닥만해지는데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 먹기가 편하대요. 아. 왠지 그거 만드시는 거 네. 아니 이게 우리가 막 보면서 깜짝 놀랄 준비했는데 벌써 그걸 다 스포를 하네. 영화 결말 미리 얘기해 준 거. 죄송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괜찮아, 얘기하는 괜찮아. 게 아니고. 뭐 대단한 스포라고 뭘 그렇게. 아, 그럼요. 느낌으로 그거 같다.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반전이 있다고. 김밥이야? 저도 평소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이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네. 오, 그러면 돈이는 이렇게 해준 거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먹어봤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그 자꾸 기억이 그거밖에 안 그게 제일 선명한 게 덜 익은 파스타. 아. 덜 익은 파스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너무 많이 해줘서 괜히 이러고 나중에 녹화 끝나고 가면서 싸우고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이제 제가 사실 덜 익은 걸 너무 좋아해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왜 진짜 한 게 더 맛있어요. 아니 진짜 분식집 가서도 이제 라면을 제가 시키면은 이거 그냥 면 넣고 바로 주세요. 이렇게 그래. 그 과자 같은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 꼬들꼬들한 게. 김효종. 효종아. 저는 이제 사실 먹을 거에 대한 그런 뭐 식욕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 보여요. 매일 똑같은 거나 아니면 제가 먹던 거만 먹었었는데 이제 현아는 해외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인지 맨 처음에 아보카도라는 걸 전 처음 먹어봤어요. 아보카도, 뭐 낫도, 아니면 해외 음식들 이런 거를 이제 처음 먹어봤어서. 원래 뭐만 먹는다고 그랬었죠? 저요? 늘 먹는 거. 예전에는 뭐 사과대추. 사과대추만 계속. 네, 그거를. 사과대추. 아, 좀 큰 거, 큰 거 맛있지. 네. 그런. 또 아이돌들이 막 이렇게 살찌면 또 그러니까 뭐 아무튼.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식. 탐이 없어요. 맞아. 없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현아 때문에 처음 먹어본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현아 때문에 처음 먹어본 음식이 되게 많아요. 하지마. 하지마. 아니 미안해. 우리가 괜히 물어봤어.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냥 봐. 그냥 봅시다. 웃긴 게 이거는. 도니가 저런 거 진짜 좋아해. 오. 네, 저는 사실 이제 빈티지, 구제, 앤틱 이런 거 오래된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사실 바지만 한 15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 150개 중에 120개는
빈티지예요. 어, 그러니까 새 거가 아니라 예. 이제. 네. 어. 그럼 소품 같은 것도? 어, 소품 같은 건 제가 좋아하고. 네. 좋아하고. 네. 둘이 되게 잘 맞네요. 네. 그래서 같이 풍물 시장 이런 데 가는 거 되게 좋아요. 어, 의외네, 그렇죠? 전남 시내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볼 때마다 가보고 싶어요.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어디 가면 장인 장모님 보시고 야, 뭐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던 씨는 별명이 상견례 필패상이다.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별명이 있대요. 현아 씨가 볼 땐 어때요? 이 얘기. 전 그렇게 하네요. 제가 어떻게든 좋게 잘 이렇게 포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더니가 저를 얼마나 옆에서 잘 챙겨주는지 그렇지. 이제는 아시니까 그런 속을 조금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조금 마음의 문을 여시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는 필패상은 맞아요. 네. 저도 필패상이고 우리는 잘 만났어요. 한정식 지금.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처음 인상이 되게 별로니까. 아, 왜? 앞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얘가 이제 기대 이상인데? 하면서 이렇게 맞네. 보시는 맞는 것 같아요.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만 하면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괜찮네. 맞아요. 괜찮아요. 점점. 좋네요. 원래 아버님들은 대부분 딸 바보잖아요. 그래서 현아 씨 아버지는 던한테 약간 뭐 질투를 느끼거나 조금 처음에 만난다고 그럴 때 약간 서운해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저에게 뭔가 서운했던 티를 내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뭔가 다르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제 따로 조금 혼수를 두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버님하고 모르겠어요. 따로 만난 적도? 따로 만났다기보다는 이제 뭐 같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잠깐 자리를 비운다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있는데 되게 사실 아버님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항상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제가 아버님한테 이제는 먼저 물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죠. 처음에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질투하셨어. 처음에는 제가 방금도 상견례 이제 필패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심도 하시고 이제 아버님이 처음 딱 보자마자 현아가 잠깐 나가 있을 때 백지수표 이렇게 걷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따라고 해 줘라 좋게 떠나주게 먹자 너 근데 조금 약간 약간 체력이 약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체력이요? 본인 생각 체력이 막 약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신경 쓰는 게 오늘도 똑같은데 이제 뭔가 잘 보여야겠다 아니면 어른들을 만난다 할 때 제 눈을 이제 좀 크게 뜨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까지 더니를 만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눈에 힘주고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을 계속 보는데 많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눈꺼풀이 풀려 있어서 이게 가장 편안한 상태인데 오늘은 이거를 계속 하니까 왜냐면 제가 평소에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니냐면 거의 이렇게 뜨고 다녀요. 거의 완전 힘 풀고 네, 거의 이렇게 뜨고 다니고 이렇게 계속 보는데 이제 어른들을 만난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느낌이 확 다르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오늘 계속 좋네.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안약을 너무 넣고 싶어요. 눈이 너무 시려워서 눈이 너무 시려워서. 그렇지, 아니,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동안 떠본 적이 없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평소보다 커져 있으니까 계속 시렵고 이러니까.
아, 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너 지금 봐. 어, 너무. 진짜 오랫동안,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이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어. 어, 좀 나아졌어? 어, 좀 많이 나은 거야. 이제 우리 알았으니까 눈 풀어요. 괜찮아요. 그래,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어,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어. 아, 너무 귀엽다. 네, 이제야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은근히 웃기네요. 아유, 진짜 귀엽네. 평소에 사주나 뭐 이런 거 그걸 좀 보는 점이나 이런 거 좀 보는 편이에요? 우리 한 몇 년에 한 번 재미로. 아, 재미로. 뭐래요? 둘이 잘 맞는데요? 네, 봤을 때 이전 생에 어, 헤어졌어서 이번 생에 다시 만났다. 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 그것도 있었어요. 재밌었던 게 전생에 장군이었고 제가 기생 중에 아. 제일 유명한 기생이다. 담벼락에 피는 꽃이었다. 어, 이렇게 어. 말씀도. 약간 좀 다른 사람이 어,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어, 신경 쓰이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어? 네. 이 정도는 안 넘어. 이렇게 이렇게 낚시야 이렇게. 아니야. 아 무슨 낚시야. 아, 그냥 궁금해서. 오 있었던 것 같아. 네 둘 다. 둘 다 있었어요. 둘 다. 확실히 저보다는 더니 씨가 더 많았어요. 아, 네. 아 인기가 많으셨네. 네. 야 둘 다. 공개에 공개하시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왕 이렇게 알려진 거 나쁘지 않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 편하잖아. 잘했지. 야, 아니 그 공식 질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요? 공식 질문. 예, 알겠습니다. 공개 연인 우리 현아 씨하고 던 씨가 생각하는 사랑의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유효 기간 없다 쪽에 가까운 편인데 그냥 오늘인 것 같아요. 오. 하루하루 하루하루 가장 사랑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하. 사랑을 나누고 그렇죠. 내일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네. 늘 기한이, 우리는 오늘이니까 없는 거예요. 내일은 또 모르잖아요. 계속 저는 그런데 이 친구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진행 잘한다 진행 잘한다. 솔직하게 눈치 보지 말고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기보다는 뭐 설레임인 것 같아요. 아. 그건 설레임의 유효기간이다. 왜냐면 설레임은 사실 누구에게나 느낄 수 있거든요. 뭐 전에 만났던 사람이나 뭐 앞으로 만날 사람이나 그 이제 설레임 말 잘해요. 이제 설레임 말 잘해요. 아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네, 얘기죠. 그, 만약에 그분들. 사람이 있다면 아. 네. 난 지금 진짜로 한 대 맞을 줄 알고 있었어. 그 얘기가 나오길래 불안불안했거든 마음이. 어, 이제 근데 아니, 저 솔직해가지고. 근데, 아 그래. 나도 솔직해야죠. 근데 설레임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사랑은 네. 유효 기간이. 이제 사랑은 제가 봤을 때는 어 포기할 때 유효 기간이 끝나는 아, 것 같아요. 포기할 때. 이 사람 이제 그 설레임이란 게 벗겨졌을 때 이제 그게 더 심하게 부딪히고. 어 때로 막 좀 다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랑 꼭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으면은 유효 기간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 현아 표정이 눈빛이 너무 어, 만족스러운 눈. 맞아요. 감동스럽고 만족. 아까 뭐 어, 옛날 사람 뭐 설렜다 이런 얘기 할 때는 굉장히 불만스러웠는데. 저 설레임의 감정이 이분한테밖에 없었어. 아, 근데 원래 녹화는 이렇게 더워요. 녹화장? 더워요? 우리 하나도 안 더운데. 우리는 하나 옷도 제일 얇게. 우와, 우리는 저기 부끄러워. 지금 부끄러워서 열이 올라가. 노래 중에서 가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가사가 이제 현아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쓴 거라고는 알고 네. 있는데 아 직접 작곡을 하셔가지고 아, 네. 그 가사가 네. 너는 내가 바보처럼 가만히 있길 바라지 그건 큰 오산이야 내 성격도 꽤나 더럽지 이런 그 랩이에요 뭐야?
아니 현아 씨는 이 노래 듣고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그때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런 슬픈 가사가 나왔어? 라고 물어봤고 너는 뭐가 그렇게 맺힌 게 많았어? 아 이게 그 뒤에 가사는 좀 달라요 또. 아 그래? 네. 저희는 되게 구슬프게 불렀더라고요. 녹음을 해서 딱 보내줬는데 아 이렇게 슬펐나 싶었어요. 그 뒤에 가사가 날 더 괴롭히면 내 양팔을 벌려서 너의 갈비뼈가 부서질 때까지 안아줄 거야. 약간 이런 그만큼 이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